이건 원래 픽인데 방송에서는 2계열이 어떤 식으로 쳤냐면은 전체적으로 기타를 하프 다운 튜닝, 반음씩 모두 낮추고 C키로 쳤어요. 예, 그래서 음원에 맞추시려면은 튜닝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정튜닝에서 모두 반음씩 낮추셔야 되는데 가지고 계신 튜너를 기타 모드로 바꾸시지 말고 그냥 크로마틱 모드로 해주세요. 그러면은 음을 잡을 때 먼저 6번 줄부터 원래 2음이죠? 2음에 파란불이 들어오면은 우리가 낮추다 보면 E플랫 혹은 D샵음으로 낮춰져요. E플랫과 D샵은 같은 음이에요. 이렇게 그 다음에 밑에 줄 5번 줄 A음을 A플랫 혹은 G샵음으로 맞추세요. 밑에 D도 마찬가지예요. D플랫 혹은 C샵음으로 맞추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밑에 줄로 들어갈게요. 3번 줄 같은 경우 원래 G음이죠? 이거를 G플랫 혹은 F샵으로 맞추세요. 그다음에 2번 줄 B음은 B플랫 혹은 A샵. 맨 밑에 줄에 2도 E플랫 혹은 D샵. 갑자기 튠이 틀어지면은 전체적으로 한번더 맞춰주세요. 약간씩 불안정하니까요. 우리가 듣기에는 이제 B키가 되는 거죠. 예. 제가 강좌에서 쓴 음악은 제가 프로그램으로 다 피치를 올려서 한 거고요. 음원에다 맞추려면 이런 식으로 하프다운 튜닝을 하셔서 음원에다 맞추시면 돼요. 예, 여기까지입니다.